늘어난 신용카드 사용액의 10%를 돌려주는 신용카드 캐시백이 오늘부터 지급됩니다. 10월분 지급액이 3,800억 원에 달한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 이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가 상생소비지원금 일환으로 추진한 신용카드 캐시백을 오늘부터 지급합니다. 이번 지급액은 10월분으로 3,800억 원 규모에 달합니다. 카드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참여를 신청한 1,500만 명 중 절반 이상인 800여 만 명이 조건을 충족해 혜택을 받습니다. 한 명당 캐시백 규모는 평균 4만 8천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신용카드 캐시백은 한 달 카드 사용액이 지난 2분기, 즉 4월부터 6월까지의 월 평균 사용액보다 3% 넘게 증가한 경우 초과분의 10%를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충전금은 신청 시 지정한 카드사를 통해 현금으로 지급되고 즉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번 사업은 11월까지 시행되며 1인당 월별 10만 원 한도에서 두 달간 최대 20만 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의 소비 활성화 취지대로 10월 카드 국내 승인액은 1년 전보다 13.4%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두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한 것은 6개월 만입니다. 9월 9.5% 감소했던 할인점 매출액도 증가세로 전환해 2.9% 느는 등 각종 소비 지표도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한 달간 약 800만 명이 캐시백 조건을 충족한 것을 봤을 때 캐시백 지급 조건을 충족하기 위한 소비 증가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으며 또한 약 3,800억에 지급된 캐시백 금액 사용을 통한 추가적인 소비 촉진 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지난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3%대로 진입한 상황에서 신용카드 캐시백이나 소비 쿠폰 등의 소비 촉진책이 물가 상승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편 11월분 캐시백은 내달 15일에 지급될 예정입니다. 기존 신청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계속해서 사업에 참여할 수 있고 아직까지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오는 30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산 7천억 원이 모두 소진되면 사업은 조기 종료됩니다. 이데일리 TV 이지혜입니다.